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오늘 10월 11일 화요일 제 난초 여행 93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이 방송 기다리시는 분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별거 없으시고 오늘 멋지게 또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꽃은 나비아타 세미알바입니다. 아, 멋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 전형적으로 분해 내가 탁 심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요거는 이미 판매된 상품입니다. 나비아타 티포고, 요 위에는 나비아타 셀룰입니다. 한결같이 다 꽃이 다 특색이 있고 멋이 있는 나이들입니다.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진짜 꽃이 필 때는 뭔가 다 설렙니다. 설레고, 저쪽에 저희들도 한해 동안 이제 결실을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판매 방송도 저희들 부양에는 매주 화요일 날 화요일이 아니고 그 일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사정이 생겨 부득한 경우에 저희들이 또 날짜 변경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잠깐 이래 가지고 방송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방송 나갈 거 아마 오전 중으로 나갈 거예요. 방송 이제 세팅을 지금 마쳐놨고 내일 아침에 일찍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지금 꽃들이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있고, 우리 부양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꽃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꽃밭이 되어 가지고 한해 동안 이렇게 결실, 그죠? 멋지게 쭉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담아 보는데, 저 담아 보는 저도 뿌듯합니다. 여기에는 아니 요거는 노빌리오네. 이제 여기는 나비아타, 그죠? 여기에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야 끝에 펜실라 요렇게 있습니까? 점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끝에 플라메아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마니 누브라요. 제마니 누브라고 계속 저희들 이래가지고 보시지만은 부양에는 이렇게 발브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예쁘게 꽃들이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이제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맺어 나오고 있고. 부양이는 지금 아마, 이번 달까지만 저희들이 판매 영상을 띄우고, 아마 11월 달부터는 판매 영상을, 그 난초 전시회이기 때문에 판매 영상을 아마 띄우진 안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지금껏 많이 그때, 판매 영상 띄울 때, 많이 구매하세요. 한달 전시회 전까지는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다시피 거의 잘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또 모르죠. 이제 부득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판매 영상이 아니십니까? 판매 아 조금 이제 꽃이 세팅을 할 정도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이래 가지고 판매 방송을 담아 보겠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전형적으로 난초들이 이렇게 왜 뿌리가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바깥으로 이래가지고 뿌리가 뜨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물론 바깥에 있는 습도 하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빨리 그때 빨리빨리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분주를 해가지고 쇠발벗이 이래가지고 화분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나가지고 그하고 또 자전 이래가지고 물을 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뿌리가 공중에 뜹니다. 낮에는 항상 아니었습니까? 습도를 거의 이래가지고 한25% 정도 자연에 맞게끔 베란다나 이렇게 활짝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모든 게다가 습도가 낮에는 없고 밤에는 습도가 있으면 65%, 65%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난초들은 정말 멋있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이런 이런 멋진 발부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도 지금 지금 여기 보면 한 개씩 꽃들이 붙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쿠엔테나리오 셀프 오래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입해가지고 했던 건데, 제가 저번에 누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그렇게 이제 또 저번에도 꽃들이 꽃들도 저희들이 이제 판매 방송이나 벌브를 키우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아니십니까? 그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갈비님이 요거는 독거지에서 아니십니까? 불라매가 멋지게 되는 아이인데 올해는 잘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아니십니까? 또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시마도 맥시마다 아니십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이래가 피하고 이렇게 맥시마도 이렇게 지금 막 원래 이 당초 이래가 한 4개 5개 정도로 이래가 한 15년 전에 아니십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해구에 제가 여기 언제 보았습니다. 꽃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언제 보았는데 와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니십니까? 막 뻔하게 사는데 여기 내년에 아니십니까? 꽃이 피면은 한 꽃대가 아니십니까? 한 두세 군데서 아니십니까? 그냥 막 쏟아져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 아마 우리 이번에 15일 날 호야님이 주최를 했던 이래가지고 난초 그죠? 부양인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오시는 이제 손님들 혹시 그 손님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 아니면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난초 꽃들 많이 꽃이 핀 개체는 판매를 아직 않고 오시는 손님 맞이에 이제 정말 많이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워크리아너를 지금 이제 저희 이게 방송을 내 보내고 나서 오시는 손님 카페 회원님이나 구독자님께서들 다 말씀하시는 게 워크리아너 꽃들이 부양에만 아니십니까? 그 부양 카페만 이래 가지고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제 다른 데 이래가 그 볼 이유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그 오시는 회원님들 이래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부양에만 이래 가지고 많이 온다는데 그 물론 저희 부양에서 있으면 워크리아나 그죠 성체를 많이 판매한 것도 있지만은 제한테 열띤 강의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제 스타일로 많이 아니십니까 꽃들 키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니십니까 거의 꽃들이 아니십니까 제가 저하고 키우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공유를 해 가다 보니까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 드렸는데 잘 따라오신 분이 저는 고맙죠.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난초 여행을 하면서 저는 흔쾌히 아니십니까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난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초 여행. 이것도 꽃 색상 좋습니다. 멋지고 저번에 이게 판매 영상에서 우리 불발했습니다. 불발해가지고 요거는 뭐 올해는 제가 길러가지고 내년에 여기에 분촉을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아니십니까 또 저렴하게 이게 아마 5만 원인가 그렇게 나갔는데 비싼 모양입니다. 분촉을 해가지고 제가 내년에 딱 한 개씩 딱딱 잘라가지고 아니십니까 또 저렴한 값으로 그렇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고 비싸다면은 항상 이게 나눔을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또 꼭 건강하게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꽃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저렴하게 또 만들어야죠 그죠 아이고 여기에
안산 김갱년시 여기에 이제 지금 꽃이 들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봉오리가 나오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고 여기도 지금 꽃이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올해 한발버가 더 나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마 다음 달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꽃대를 맺을 것 같습니다. 요거 꽃대가 맺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꽃이 필수 있는 낙하가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쳐다보면은 요거는 나베아타 아메시아냐 그죠? 항상 저희들이 보여드리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꽃이 이제 완전히 아니습니까? 다 피어가지고 멋지게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부양 전용 토분, 부양의 전용 토분입니다. 여기에 부양 봐보세요, 그죠? 요는 이래가지고 요 이런 토분을 해가지고 하니까 난초가 망가지는 것도 없이 아니습니까? 정말 이래가지고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 하나는 정말 멋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제 이래가지고 그 분을 구입하시는 분이 한 번씩 이래 문의가 오는 거예요. 원래 구멍 토분을 밑에 구멍을 크게 뜯어가지고 뜯어놔요.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이래가지고 영어 쓰이가 있는 그 오리지널을 달라 그래요. 저희 부양에서는 오리지널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가품을 저희 부양란에서 하겠습니까? 가품을 팔겠습니까? 저희 부양란 토분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걸 따라 보고 뺏겨가지고 짝퉁을 만들었던 그런 분은 부양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짝퉁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부양에서는 정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제가 이제 요 내일 판매 방송을 나갈 거를 아니십니까? 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뭐 그날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들고 나갑니다. 여덟 개만 들고 나가가지고 내일은 또 유모가 조금 나갑니다.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많이 키웠던 거 그죠? 많이 키웠던 그런 아이들을 유모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내일 유모도 저거 딱 10개씩 10개씩 한정판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한정판으로 들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유모가 따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만 하고 올해는 전시회 때까지도 이것도 유모를 조금 더 키워 새로 신화가 붙기 때문에 판매 방송에 안내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 뿌리 멋지게 나오죠, 그죠? 요래 가지고 요거 키가 지금 한 3cm 정도 되었습니다. 제 손가락하고 한번 봐보세요. 13cm 정도 자랐습니다.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가지고 가시면은 금방 아니십니까? 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2년, 3년 안에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데 저 모종은 뭐 모주는 저희들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아마 구입을 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난초 여행 93회차 방송은 내일 판매 방송 위주로 하는 오늘 너무 늦어 가지고 사실 저쪽에 안에 저 우리 덴드로칸에 오늘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밤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돌려 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 가지고 물방울이 되어 가지고 카메라에 이게 무드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난초여행 방송을 그러나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물방울이 한 방울씩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방울이 한 방울씩 튕겨오가지고 쟤도 물 맞으면은 조금 그러고 이 카메라가 이래가 물 맞으면은 바로 이래가지고 어떤 오작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만 뱅뱅 돌면서 이렇게 방송 보고 나비왔다 이렇게 실루를 하고. 저쪽에 저희들이 오늘 아까 저기 하나 언급을 해드릴까 여기에 쳐다보면은 내일은 여기에 정말 아니십니까 정말 보고 싶은 거 여기에
티포 베이디셰리나 바론 자가실생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물방울은 깡이 된 것입니다. 요게 엔젤 마크가 드러나오지는 않고 하는데, 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요거는 물방울 때리라고 기대를 하고 잔뜩 이래가지고 참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꽃이 좋아가지고 제가 소장을 하려고 하다가 요거 했습니다. 여기에 꽃이 나중에 이게 보시면은 꽃 크기도 나올 거예요. 꽃도 물방울처럼 바느다게 여러 개 핍니다. 피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소장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었습니까? 이게는 전시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판매를, 띄워보냅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가고, 잠깐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또 꽃들이 많이 나오는 고고 방송만 잠깐 보고, 오늘 난초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도 저희들이 셀룰거든 아니었으면 이런 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발부 좋죠. 그죠? 부양에는 항상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꽃들 좋아했던 욕심이겠죠. 그죠? 욕심이라 가지고 제가 잘 길러가지고, 그런데, 야, 이거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죠? 이게 다 도대체 어떤 색상이 될까요? 엑시쿠라라고 이주미트예요. 멋지게 피 올해는 멋지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대가 1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11개 나오고 요 낯빛은 루즈 2번이고 발브 부양의 발브 한번 봐보세요. 그죠? 하나같이 발브가 이렇게 동동합니다. 여기에 꽃이 나오면은 판매 방송에 띄울 건데 꽃이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요쪽에는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발브 키우려고 계속 물을 주니까 꽃은 나오진 않고 조금 건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조시키면은 바로 꽃이 나올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 따라 또 건조시킨다고 물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브를 크게 세력을 확장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물을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발브가 뒤에 백에는 한두 개는 쪼그려져도 않습니까? 꽃 피는 데는 거의 지장 없이 않습니까? 이렇게 잘 큽니다. 잘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발브를 건조를 시킬 때는 항상 이렇게 발브를 완성을 빵빵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꽃이 피어도 지장이 없죠. 그죠? 너무 아니십니까? 작은 발브에서 꽃이 피면은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지금 건조시키면 바로 꽃이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는 거면 요거는 잘하면 전시회 갈 거고 안 그러면 전시회 참관을 못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시회 참관 못 해도 그래도 뭐 이거는 물방울 크러싱인데 꽃이 나와야 판매를 할 건데 아니십니까? 그죠? 꽃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여기는 이제 건조시키니까 뭔가 빼꼼 내다 밀고 있네. 그죠? 빼꼼 내다 보이죠?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은 발브를 완성시키가지고 건조를 시키면은 이게 꽃대는 이게 쏟아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발브가 정말 좋은 아이들인데 이것도 건조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앞에 이게 발브를 싸고 있는 막이 아니십니까? 그죠? 막이 아직까지 푸른 기가 남으면 꽃들을 안 납니다. 여기에 약간 하얘져야 아니십니까? 하얗게 말라져야 꽃들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요 옆에 거를 같이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얗게 이렇게 말라져 가야 요렇게 이제 꽃들을 내미는 거예요. 그죠? 멋있죠? 요렇게, 오늘 또, 멋있는 발브만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양에 키우는 방식대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제 기르라 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는 거면은 이렇게 충분하게 매년 이렇게 발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필 과 있습니까? 제가 나쁜 방법 제가 식물을 정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시키지면은 모든 게 만족을 시키지면은 그걸 하는 사람도 물을 주다가 물을 안 주고 아니십니까?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면 요요 현상이 나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니십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뚱뚱해지는 게그 요요 현상. 이 식물도 물을 안 주다가 물을 주면은
이 뿌리가 안에 분 안에서 뿌리만 차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빨아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브가 부양해서 이처럼 밸브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뚱뚱하고 좋은 밸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저 난초 여행 93회차는 실컷 꽃자락만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또 아무튼 지금 가을로 접어드는 가을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환절기에 구독자님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93회차 난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